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전호흡 수업을 맡고 있는 김영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하셨던 그 입단, 행공, 일식, 전신, 체조와 기체조, 쉽게 기체조라고 하시죠. 저희 이제 국선도에서는 기혈유통순환법이라고 해요. 자, 기혈유통순환법 안에 우리 몸에 이로운 게다 들어있죠. 우리 몸은 저 순환이 잘 되고 유통이 잘 돼야 건강한 거잘 아시죠? 그래서 기혈유통순환법인 기체조와 자,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 이완하기, 호흡을 통해서 마음도 내리고 긴장돼 있는 내 몸을 푸는 이완호흡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재켜기 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가볍게 힘다 빼셔서. 자, 먼저 내 몸에 있는 숨 탁기를 내보내십니다. 토하시면서 숙이시고, 둘, 흡. 자, 주먹 꽉 쥐셨다가 손끝까지 쭉 뻗으시면서 자, 척추 상하로 늘리시고 자, 허벅지도 밀어보셔요. 자, 턱은 당겨서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둘. 앞으로 숙입니다. 숨, 코로 토하시며 무릎 밀어. 다리 펴시고, 여유가 되시면 척추 등도 쭉쭉 펴주시고, 흡. 하나. 자, 허벅지 밀어주시면서 이번에는 양팔을 45도 방향으로 살짝 가슴 흉근을 열어주시며 자, 고개 살짝 당겨서 배꼽을 바라보셔요. 둘. 앞으로 숙여서 자, 다리 쭉, 등 쭉쭉 풀어주시고. 둘. 자, 한번더 가십니다. 하나. 이번에는 하단전 아랫배 중단전 가슴 자, 손끝까지 손바닥 노궁 손끝 후끈후끈 자, 기운을 보냅니다. 둘. 자, 내 몸에 손끝에 있는 진기는 단전 아랫배 모으시고 탁기는 코로 시원하게 내보내시면서 자, 양손은 무릎 위에 살짝 올리셔서 등을 한번 마음으로 쭉쭉 펴주셔요. 자, 무릎 펴시고 등 펴시고. 둘. 자, 이번엔 허리 돌리기 합니다. 양손 골반 허리 잡으셔서 자, 왼쪽으로 세 바퀴 크게 빙글빙글 돌려주시고. 자, 부드럽게 돌려주시고, 돌려지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실어주십시오. 반대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려주시고. 둘. 자, 힘 빼셔서 가볍게 좌우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볍게 툴툴 털어주시고, 자, 입단 행공 일신 전신 체조, 자,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동작을 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하시고요. 혹시나, 잘안 되시면 조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되는 만큼 하시고, 내가 평상시 안 쓰던 근육을 풀어주는데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입단 행공 일식. 자, 가볍게 인사 15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자, 왼발 나가시며 손 크게 준비. 자, 숨 토하시며 왼다리 당기시고 살짝 발뒤꿈 들어서 숨 토하시고 흡 하시며 양팔 머리 위 기대로 자, 이때 손바닥이 하늘로 되도록 자, 손바닥 하늘로 겹치셔서 자, 양 옆구리를 풀어주세요. 둘. 자, 천천히 내리셔서 자, 손목을 젖히시면서, 자, 이때 어깨 힘은 빼주시고, 손목을 젖히시고, 손바닥 노궁에 집중합니다. 따끈따끈해지시죠? 다음에 탁기 숨 토하면서 손끝 보냈다가 하단전 아랫배로 내리시고, 흡 하시면서 발바닥 용천 무릎,
하단전의 기운 응축, 가슴도 좌우로 활짝 열어주세요. 둘. 자, 이때 천천히 기마자세 하시고, 자, 기마자세 하실 때는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모으시고, 엉덩이 뒤로 살짝 빼서 척추를 세우시고요. 자, 초보이실 때는 손바닥으로. 자, 손바닥으로 하시고, 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두 손가락만 접으시고, 세 손가락,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을 나타내고요. 자, 가볍게 무릎 펴시면서 숨 토하시고. 자, 양손으로 기운을 어루만집니다. 동그랗게 주먹. 자, 아랫배 단전에 힘 주시면서 쭉 당겨서 가슴으로 당기면서 팔도 자극을 주시고. 자, 서서히 토하시면서 모으시고. 흡, 양팔 기디로. 손바닥 하늘로 하시되 가능하면 팔 먼저 쭉쭉 바르게 펴주시고. 둘. 자, 만세 하셔서 양손 머리 뒤 쓰다듬어 내리셔서 주먹. 자, 더 앉으십니다. 더 앉으시면서 그대로. 자, 양 손바닥으로 벽면을 밀듯이 쭉 밀어주시고. 손바닥 집중하시면 후끈후끈해지시죠? 둘. 풀어주시고. 자, 모으셔서. 자, 왼쪽으로 할 쏘기 하십니다. 교차. 주먹 지시면서 단전 아랫배 힘 주셔서 축 당겨서 왼쪽으로 할 쏘기 합니다. 자, 시선과 눈과 손끝. 자, 왼 손끝으로 왼 손끝만 바라보시고 가슴 열어주시고. 자, 오른팔 곧게 펴셔서. 흡. 교차. 자, 쭉 당겨서 오른쪽으로 할 쏘기 하시고, 자, 오른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둘, 왼팔 곧게 펴시고, 자,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쌍장 밀기. 자, 달려오는 말머리를, 자, 왼발 45도 방향, 왼손 45도. 자, 오른손 준비하셔서, 오른손 밀어주시면서 오른발 뒤꿈 45도. 자, 오른다리 쭉 펴시고 양손 180도 하셨죠? 자, 여기서 허리를 왼쪽으로 쭉쭉 틀어주시면서 왼손끝 바라보시고 제자리 흡 하시고. 자, 오른손 갑니다. 오른손 45도. 자, 왼손 밀어주시면서 왼발 뒤꿈 바깥으로. 자, 양손 180도 하신 다음, 자, 허리를, 자, 오른쪽으로 쭉쭉 틀어주시고, 자, 오른 손바닥 보시고, 제자리. 자, 서서히 양손 가슴에 모으시고, 자, 그대로 겹쳐서 양팔 기디로, 팔 쭉 뻗으시면서 손끝이 마주 보도록.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위로 밀어 올리시면서 엉덩이 뒤로 살짝 빼서 내리셔서 척추를 상하로 늘리시고. 둘. 주먹. 자, 팔굽 살짝 들어서 어깨 풀어주시고 상, 중단전, 하단전 아랫배로 내려주시고. 자, 마음으로 기운을 잡으시고. 들었다. 쭉 내려주시고 엄지발 모아서 준비. 단전 아랫배로. 자, 호흡도 기운도 모으시고. 자, 가볍게 좌우로 툴툴 털어주시고. 둘. 자, 같이, 자, 함께 한 번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단행공 일시. 인사하시고 마음을 하단전 아랫배 모으시고 준비. 숨 마시고 숨 토하시고. 자, 흡. 자, 크게 가셔서 손바닥 하늘로 마시고 머물고 숨 토하시고 내리시고 흡
사용하시며 땅의 기운을 용천 무릎 단전에 응축. 자, 사뿐히 기마자세. 기마자세. 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엄지발 살짝 모으시고 무릎도 모으시고 말타듯이 하십시오. 전지인. 자, 무릎 펴시며 살짝 숨 토하시고. 자, 흡하시며 말열필 당기듯이 하단전 아랫배 힘주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모으시고 흡. 자, 하늘 받추듯이 손바닥 하늘로 둘. 자, 주먹 더 앉으시며 양 벽면을 밀어줍니다. 둘. 가슴에 모으시고 쭉 당겨서 왼쪽으로 둘. 자, 흡. 쭉 당기셔서 오른쪽으로. 자, 손목 젖히고 손끝 바라보시고 다시 왼팔 쭉 뻗으시고 흡. 자, 달려오는 말머리를 왼, 오른. 자, 오른발 딛고 바깥으로 45도 트시고요. 양 오른 무릎 쭉 펴시고. 자, 양손 180도 허리. 자, 허리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서 왼 손바닥 보시고 제자리. 자, 가슴에 모으시고 오른, 왼. 왼다리 쭉쭉 펴시고 허리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 손끝 바라보시고 제자리. 자, 가슴에 모으시고. 자, 서서히 양발 끝 넓게. 자, 하늘로 밀어 올리시고 동시에 살살 내려앉으시고. 자, 허벅지, 양 어깨, 척추, 고관절. 자, 다 작을 주십니다. 주먹 들어서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리시고 마음으로 기운을 잡으시고 올렸다 내려주시고. 자, 엄지발 모으셔서 준비. 단전 아랫배로 호흡 기운 모으시고. 자, 가볍게 좌우로 어깨 넓이 하셔서 둘둘 털어서 자극을 주시고 둘. 이제 입단행공 일식 다 하셨고요. 이번에는 기혈유통체조. 자, 쉽게 말해서 기체조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양발 앞으로 쭉 펴시고 양손 뒤로. 자, 어깨 넓이 하셔서 가슴 활짝 펴시고. 자, 혹시나 이 손가락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셔도 무난하십니다. 자, 모든 동작은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잘 하시는 거고요. 자, 처음은 좀 어설프시더라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어려웠던 동작들이 저절로 다 잘 되게 돼 있으시니까요. 자,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어깨 젖히고 가슴 활짝 밀어주시고 숨 토하시며 발 뒤꿈을 들어서. 자, 발목과 자, 발목 특히 무릎 뒤쪽 오금 허벅지 뒷근육까지 풀어주시고. 자, 밀어주시고 지그시 당기시고. 하나, 발끝. 둘, 발 뒤꿈. 밀어주시고 특히 책상에 많이 앉아 계신 분이셨거나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허벅지 근육이 많이 짧아져서 오금이 잘 안 풀어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꾸준히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밀고 당기시고 발목을 크게. 자, 동그라미 크게 그려주세요. 둘, 반대로.
자, 발목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발가락도 같이 쭉쭉 크게 부채처럼 벌려서 작을 주시고 둘, 자, 어깨 넓이 하시면서 자, 전신 두드리게 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자, 발 뒤꿈을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오금이 풀어지시고요. 자, 하단전 아랫배, 아랫배도 쭉쭉 밀어주시면서 자, 척추 등 펴시고 가슴도 활짝 펴주시고.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가능하시면 엄지발가락이 내 무릎 안쪽으로 오도록 살짝 모으시고 양 엄지발가락이 하단전 내 아랫배 배꼽 쪽으로 향하도록 살짝 당겨주세요. 자, 되셨고요. 전신 두드리게 합니다. 중심인 단전부터. 단전이라는 것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통통통 가볍게. 자, 두드리시면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운다는 마음으로 통통통. 자, 다시 꼬리뼈 위에 송골. 자, 송골 특히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 많이 두드려 주시면은 시원해지시고요. 피로가 빨리 나가죠. 자, 내립니다. 바깥 허벅지. 토닥토닥. 자, 종아리. 되셨고요. 발목도. 자, 안 다이시면 무릎 접으셔서 자, 발바닥 골고루. 발바닥 골고루. 자, 용천 아시죠? 용천 엄지손으로 한번 짚어 보십니다. 자, 엄지손으로. 자, 여기가 용천이에요. 용천은 신장과 관계 있는 자리죠. 자, 신장 중요하죠. 자, 용천 크게 작을 주시고. 자, 올라오셔서 자, 안쪽 종아리 토닥토닥. 자, 잠들어 있는 내 세포, 근육 다 깨워 주시오죠. 토닥토닥 골고루. 둘. 자, 발끝 당겨 다리 쭉 펴시고 자, 하단전 아랫배 통통통. 자, 살짝 올라오셔서 가슴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후련하게 토닥토닥. 둘. 자, 어깨 옆구리 토닥토닥. 둘. 반대로 어깨 옆구리 토닥토닥. 둘. 자, 옆구리 골고루. 자, 옆구리 풀어주실 때 참 수고 많았어, 잘했어. 자, 그동안 수고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자, 다시 허리 토닥토닥. 둘. 왼팔 곱게. 자, 오른손 왼쪽 옆구리 타고 올라오시고. 자, 겨드랑이 안쪽도 통통통. 자, 어깨도. 자, 요 중부 문열 폐부터 작을 주시고. 자, 어깨 토닥토닥. 자, 손바닥으로 내리시고. 자, 박수.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자, 20번 하십니다. 시작. 잘 하셨습니다. 그대로 왼손 등에서 다시 어깨로 올라오시며 골고루 작을 주시고. 둘. 자, 오른팔 곱게 펴시고 왼 오른 옆구리 옆구리 타고 올라오시고. 안, 폐 작을 주시고. 자, 어깨도 쓰다. 자, 두드리셔도 좋으시고 요렇게 요렇게 가볍게 쓰다듬어도 좋으셔요. 혹시 두드리시는 게 혹시나 불편하신 분은 아유 참 수고 많았어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손바닥 안쪽으로 내리시고.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등 어깨로. 둘. 자, 허리 곱게 세우시고 대추혈. 대추혈은 자, 목뼈 경추와 척추 등뼈가 만나는 자리예요. 자, 여기가 이제 주로 겨울에는 찬 바람이 많이 냉기가 들어와서 감기 잘 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도리 하시는 게 좋고요. 허리 쭉 펴시고 대추혈 크게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자, 이번엔 자 왼다리 오른 허벅지 올리시고 자 발목 꽉 잡으시고 발가락 발목 운동 해보십니다. 자 발등을 감싸서 당겨서 자 발등 발가락 감싸서 당겨서 발등을 풀어주시고 반대로 젖히셔서 발가락과 발바닥과 발목을 같이 풀어주시고 당기시고 쭉 젖히시고 당기시고 자 쭉 젖히시고 둘. 이번엔 발가락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좌우로 자 쭉쭉 벌려주세요. 쭉쭉 벌려주시고 둘. 자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살짝 집어넣으시고 발가락도 풀어주시고 발목도 같이 발목 돌리기 크게 하시고 자 발목 돌리기 평상시에 잘 해두시면 보험 드시는 거랑 같아요. 자 혹시나 접질렀을 때 덜 다치시고요. 또 혹시나 다치셨을 때 빨리 회복이 되셔요. 미리미리 잘 운동을 잘 풀어두시고 근육을 잘 키워두시면 우리가 보통 적금 들듯이 이 체조하시거나 운동하시는 거는 건강 적금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둘. 자, 오른손으로 발목 잡으셔서 발바닥 용천혈 치기 합니다. 자, 쉽게 자, 발바닥에서 반으로 나눴을 때 윗부분 여기에 용천혈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왼손으로 손바닥 주먹 쥐셔서 오른손 귀 밑에서 자, 10번 갑니다. 용천은 신장 강화 자리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용천은 신장 튼튼. 자, 사문교 찾으시고. 사문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왼다리 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자, 복숭아뼈 중간에서 네 손가락 끝나는 자리 다 오른 엄지 왼 엄지 겹치시고 흡하시면 뼈 안쪽으로 지그시 하나 자 마음으로 우리 몸에 있는 간장 비장 신장의 기운이 간다 보낸다 생각하시고 둘 토하실 땐 내 몸에 탁기와 나의 근심 걱정도 다 내 몸 밖으로 내 보낸다 생각하시고 흡하시며 하나 둘 토하시고 둘 자 내 무릎에서 발목 사이 자 정경 비골이죠 사이 사이 요 뼈와 뼈 사이를 꾹꾹 눌러주세요 시원하시도록. 둘, 무릎도 자극을 주시고 자 가볍게 무릎 빙글빙글 쓰다듬어서 자극을 주시고 둘, 자 내리셔서 자 종아리 비복근 제2의 심장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이 근육을 풀어주세요. 주물주물 둘, 자 허벅지 가셔서 열 손가락으로 꾹꾹 짜주세요. 자, 허벅지 근육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근육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허벅지 근육 단단해지시도록 꾹꾹 자극을 주시고, 둘. 자, 왼다리 오른 허벅지 살짝 올려놓으시고, 자, 혹시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발목이 아프시면, 자,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무릎 아프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고, 또, 꼭 정확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모든 동작은 내 몸에 맞게 무리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자, 무릎 살짝 올리시고 왼손으로 발목 잡으시고 자, 발끝 잡으시는데 자, 오금이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책상에 많이 앉아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허벅지 뒷근육이나 이쪽으로 근육이 굳어져서 이게 안 풀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목이나 자, 발목도 안 닿으면 종아리 정도 잡으셔도 괜찮아요. 저 종아리를 잡으시거나 발목을 잡으시고 흡하시면서 하나 자, 발 뒤꿈만 밀어주세요. 발 뒤꿈만 오른발 뒤꿈만 쭉 밀어보시고 둘, 토하시면서 풀어주시고 흡하시면서 하나 자, 발 뒤꿈 쭉쭉 밀어서 무릎 뒤 오금 짧아진 근육을 먼저 풀어줍니다. 둘, 자, 잘 되시는 분들은 발목을 발끝을 잡으시거나 발목을 잡으시고 흡 하나 자, 발 뒤꿈을 들어서 자, 오른 발목 오금 좀 더 가셔서 자, 허벅지 뒷근육까지 늘려주세요. 둘, 토하시고 이완.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흡. 자, 발 당겨 다리 펴시고 하단전 아랫배 밀어 자, 손골 부분 있죠? 등도 쭉쭉 동시에 다리와 등을 쭉쭉 자극을 주시고 둘, 토하시고 풀어주시고 둘. 자, 허리 세워서 자, 왼쪽 45도 방향으로 살짝 허리 트셔서 아랫배 배 앞으로 쭉 밀어서 허리 뒷근육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틀어서 고관절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가셔서 발 뒤꿈도 밀어주시면서 동시에 하단전 아랫배도 밀어서 다리와 등을 동시에 근육을 풀어줍니다. 흡하시고 발 뒤꿈 쭉쭉 아랫배 쭉쭉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바짝 당기시고 자, 기디로 자, 가능하시면 양팔은 기디로 손 높이 팔 쭉 높이 드셔서 양 어깨 옆구리 동시에 풀어주시고 앞으로 숙입니다. 발끝을 밀어주시면서 다리 위에 배 가슴 이마 쭉 붙여보시고 발끝이나 발목 잡으셔서 안쪽으로 크게 안쪽으로 크게 하셔서 고관절까지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발 뒤꿈을 쭉쭉 밀어서 오른 다리 풀어주시고 둘 자, 높이 어깨 옆구리 풀어주시고 만세 흡하시며 앞으로 숙입니다. 자, 하단전 아랫배 무릎 용천 발끝 둘 당겨서 안쪽으로 자, 오른 다리 안쪽으로 크게 자극을 주시고 자, 마음으로 발 뒤꿈을 쭉쭉 밀어서 오금을 풀어주시고 둘 자, 왼다리 넘기셔서 자, 오른 종아리 옆에 발바닥을 붙이시고 자, 왼손은 등 뒤 바닥을 짚으시고요. 자, 오른손은 무릎을 당기시고 흡하시며 자, 손골 부분 등부터 펴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흡하시며 자, 왼팔을 쭉 펴서 척추 등을 펴주시고 둘, 토하시고 흡하시고 하나 자 등을 쭉 펴신 다음 허리를 왼쪽으로 허리 들어주시고 둘 흡하시며 오른팔 아, 왼팔 쭉 펴서 등 펴시고 자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당겨서 허리를 왼쪽으로 들어주시고 자 고관절까지 자극을 줍니다. 둘 자, 서서히 자, 왼쪽 다리 풀기는 다 하셨고요. 이번에는 오른발. 자, 오른 발가락부터 푸는 동작 하겠습니다. 당기시고. 자, 젖히시고. 자, 발가락 발목 앞뒤로 크게 쭉쭉 자극을 주시고. 당겼다 젖히시고. 둘. 자, 발가락 좌우로 크게
자, 쭉쭉 벌려주세요. 자, 발가락 풀어주시고. 둘. 자,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발목은 꽉 잡으셔서 발가락, 발목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빙글빙글 돌려 자극을 주시고. 둘. 반대로 크게. 빙글빙글 돌려주시고. 둘. 자, 오늘 왼손으로 발목 잡으셔서 발바닥 용천. 자, 용천 한번 짚어보시고. 자, 용천은 신장이죠. 신장 튼튼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지셔서 왼쪽 귀 밑에. 자, 용천 10번 가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용천은 신장 강화. 저 신장 튼튼. 이제 사뭉겨. 왼손으로 복숭아뼈 중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손가락 끝나는 자리에 왼손 엄지, 오른 엄지 겹치시고. 자, 흡하시며 뼈 안쪽을 지그시. 하나, 자, 지그시. 약간 파고들듯이 지그시. 마음으로 간장, 비장, 신장 기운을 보내시고. 둘. 자, 사뭉겨는 여성분들한테는 자궁을 건강하게 하고요. 남성분들한테는 전립선 예방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자, 흡하시며 하나, 지그시 자극을 주시고. 간, 비, 신. 둘, 더 하시고. 그대로, 자, 발목에서 무릎 사이. 정경 비골이죠? 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자, 시원하시도록. 자, 대부분 여기 눌러, 사뭉겨나 이 정경 비골, 여기 눌러보시면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 그러시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기혈순환이 잘 되시면은 그 이제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게 되죠. 자, 무릎도 자극을 주시고. 자, 가볍게, 자, 여러 방향으로 살짝, 살짝 근육도 강화시켜 주시고. 다시 내리셔서 비복근, 자, 제2의 심장입니다. 비복근이 근육을 풀어주세요. 주물주물, 시원하시도록. 자, 허벅지, 허벅지 단단해지시도록 골고루, 열 손가락 다 쓰셔서 골고루 자극을 주시고. 둘. 자,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자, 다이시는 분들은 발끝을 잡으시고요. 자, 안 다이시는 분은 발목이나 발등, 자, 발목이나 종아리 좀 잡으셔도 괜찮으십니다. 흡하시며, 하나. 자, 발 뒤꿈만 쭉 밀어주세요. 둘, 더 하시고. 흡하시며, 하나. 자, 발 뒤꿈도 밀어주시고, 자, 아랫배 단전도 밀어주시고, 둘, 더 하시고. 그대로, 자, 한 번 더 갈게요. 흡하시며, 자, 발 뒤꿈 밀어서 자극을 주시면서 하단전 아랫배, 배도 앞으로 쭉쭉 밀어 자극을 주시고, 둘, 더 하시고. 자, 허리 곧게 펴셔서 왼 45도, 방향으로 허리 틀어서 아랫배 단전을 밀어봅니다. 하나, 배 밀어주세요. 둘, 셋. 자, 오른 45도 방향으로 허리 살짝 트시고 하단전 아랫배 하나, 둘, 셋. 자, 오른 45도 살짝 비껴서 아랫배 단전 배 밀어주세요. 배 밀어서 허리 자 쑥쑥 선골 부분 풀어줍니다. 둘, 앞으로. 둘. 자, 발 당기시고. 자, 귀 뒤로. 만세. 높이. 숨 깊이. 자, 앞으로 가셔서 발끝 밀어주시고, 배 가슴이 막 쭉쭉 붙여주시고. 발끝 당겨. 자, 왼 다리 안쪽으로. 쑥, 쑥, 쑥. 자, 발 뒤꿈도 밀어서 오금도 풀어주시고. 둘.
높이. 자, 어깨 옆구리 풀어주시고 흡하시며 하단전 무릎 용천 발끝 쑥쑥 기운 보내시고 당겨서 크게 안쪽으로 자극을 주시고 둘. 자, 오른 다리, 자, 왼 종아리 넘겨서 왼 종아리 옆에 붙여주시고 왼손 오른 무릎 당기시고 자, 오른손 등 뒤 꼬리뼈 뒤 바닥에 붙입니다. 흡하시며 자, 오른팔을 쭉 펴서 자, 척추 등을 먼저 펴주시고 둘 토하시고 흡하시며 하나 자, 척추 곧게 세우시고 둘 흡하시며 자, 오른팔 쭉 펴서 척추 세우시고 허리 자,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척추 마디마디 둘 흡하시며 하나 자, 허리 곧게 펴시고 꼬리뼈에서 척추 마디마디 자극을 주시고 둘 그대로 허리 왼쪽으로 세 번 크게 허리 하나 둘 셋 자, 양다리 멀리 넓게 하셨어. 자, 발 뒷굽을 자, 먼저 쭉쭉 밀어서 자, 무릎 뒤 오금 풀어주시고 자, 허벅지 안쪽 근육도 같이 풀어줍니다. 발 뒷굽을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이번엔 하단전 아랫배 밀어서 자, 양 고관절 척추 같이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자, 양손으로 자, 안쪽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가볍게 톡톡 자극을 주시고 톡톡톡 자극을 주시고 톡톡 자극을 주시고 둘 꼬리뼈 위에 송골 자 가볍게 톡톡톡 자극을 주시고 둘 자 허리 곧게 펴시고 허리 상체 좌로 허리 세워서 왼쪽으로 꼬리뼈에서 척추 마디마디 둘 자 오른쪽으로 곧게 세워서 척추 마디마디 둘 흡하시고 왼 둘 흡하시고 자 왼팔 오른팔을 쭉 펴서 등 척추 바로 세우신 다음 바깥 허벅지 잡고 허리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둘 자 앞으로 숙입니다. 자 앞으로 숙이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요. 자 많이 숙이신다고 자, 머리부터 숙여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숙이시기는 하시는데, 예, 척추가 펴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셔요. 자, 많이 숙이시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발 뒤꿈 밀어주시고, 하단전 아랫배 밀어서, 숨, 코로 마시면서, 발 뒤꿈도 밀어 다리 쭉 펴시고 아랫배 단전도 밀어서 쭉 펴주시고 둘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흡 하시면서 자 발 뒤꿈 밀어주시고 하단전 아랫배 밀어주시고 둘 손 뒤로 하셔서 높이 들어서 허리 왼 오른 하나, 둘, 자, 상하로 쑥쑥 자극을 주시고, 자, 모아서, 자, 무릎 붙였다가 살짝 눌러서 양 고관절 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살짝 눌러서 고관절 풀어주시고, 둘, 붙여주시고, 살짝 눌러 고관절 풀어주시고, 둘, 자 오늘 기체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하셨던 호흡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호흡은 자, 내 호흡을 바라보기
우리가 숨은 다 쉬고 있지만 내 숨이 짧은지 긴지 바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호흡을 잘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복습하시고 이어서 가슴을 더 풀어주고 가슴을 풀어줌으로써 스트레스, 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제거되는 호흡을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가볍게 올리시고 자, 누워서 하시면은 훨씬 좋으시고요. 자, 손 올리시고 눈 감으시고 자, 숨 마십니다. 가볍게 가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흡하시고 숨 부드럽게 토하시고 흡하시고 숨 부드럽게 토하시고 흡 둘 토하시고 자 호흡하시면은 마시는 호흡은 모든 분들이 잘 하시는데 자 숨이 짧으신 분들은 내보내는 호흡 호식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하실 때는 자, 마시는 호흡은 자연스럽게 코로 하시고 내보내는 호흡은 코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호흡이 좀 익숙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시면은 자, 입으로 하시던 호흡은 점점 이제 줄이시고 코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입의 역할과 코의 역할이 다른 거 다 아시죠?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이고 입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곳이죠. 그래서 코로 마시고 코로 하시는 호흡이 우리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좀 더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코로 마시고 자, 코로 내뱉는 게 어려우신 분은 입으로 하시고요. 코로 대시는 분은 코로 해 주십시오. 자, 호흡의 길이는 편안한 정도까지만 해주셔요. 자, 너무 많이 마시면 내뱉을 때 힘드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가슴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아코디언 호흡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죠? 손. 자, 가볍게 하시고 눈 감으시면 손바닥 안이 후끈후끈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기감이 발달되신 분들은 잘 느끼시는 분은 금방 알아요. 자, 흡 손을 좌우로 활짝 열어주셔요. 활짝 열어주시면서 가슴 흉근도 좌우로 벌려서 늘려주시고 숨 토합니다. 코로 토하시거나 입으로 흡 자, 가슴 근육을 활짝 열어주셔요. 숨 토하시고 흡 자, 좌우로 활짝 열어주시고 둘, 자, 코로 토하시거나 입으로 토하시고 흡, 활짝 열어주시고 둘, 토하시고 자, 이번엔 자, 내 가슴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가장 초급이 되는 비위 기능을 좋게 하는 단전 호흡 행공 동작 중에 하나예요. 자, 합법해서 포근히 껴안으시고 자, 똑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십니다. 흡하시고
숨 토하시고 흡하시고 숨 토하시고. 자, 흡하시면은 가슴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자, 양팔이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토하시고. 자, 엄지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이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해보시면, 마시면은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느껴지세요. 아, 숨을 쉬면은 폐가 활성화되면서 폐를 도와주는 흉근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세요. 둘. 자, 폐는 다른 장부와 다르게 스스로 운동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를 싸고 있는 근육을 자극을 줘서 폐를 운동을 시키시는 거죠. 토하시고 흡하시고 둘 토하시고. 자, 어떠셨어요? 주무시기 전에 잠이 안 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슴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은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가볍게 허리 돌리시고. 자, 반대로 또 가볍게 허리 빙글빙글 돌려주시고. 자, 바르게 쓰셔서 좌로 우로 툴툴 털어주시고. 둘, 자, 숨 기운 고릅니다. 합하시고 머물러 주시고 내리시고 흡, 지, 호. 자, 왼발 나가시면 가슴 흉근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른발 나가시면서 활짝 열어주시고. 자, 내 떠 있는 마음 호흡도 하단전 아랫배 내려서 갈무리 하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